충분한 거래량이 될 수는 있어요. 추첨매매 기준에서는. 변동성 거래 기준에서는 무조건 2천억 이상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그러면 대략적으로 의미 있는 거래량의 최고 의미 있는 거래량 70%면 뭐 천만 주도 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800만 주 수준을 기준으로 잡아드렸고. 그리고 5MA, 20MA 거래량은 뭐 무조건 넘겨야 되겠죠. 넘기고 600만 주가 실린다면 그럼 다시 한 번쯤 변동성이 위로 제대로 탄력받고 나올 수 있다. 근데 요 기준에 도지가 떴어요. 장족형의 도지죠. 앞전 캔들의 기준이 몸통이 갭하락이기 때문에 갭상승 이후에 하락이기 때문에 뭐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 어찌됐건 이렇게. 그리고 그 전에 음봉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음봉. 그래서 요 기준의 흐름도 있고요. 요 기준의 흐름도 있고 요것을 다시 잡아내면 어떻게 돼요? 갭에 대한 기준점이 있다 보니 여기서 이렇게 음봉의 기준을 잡고 여기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여기가 지금 그 종가가 여긴데 이렇게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한 이렇게 큰 음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내일 이제 그 변형세 배령의 크기가 나오게 된다면 뭐 공격적으로 잡으신 분들은 요 절반을 놓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요 꼬리 부분까지 감싸 안고 돌려야 돼요. 왜? 미끄러져 내려온 음봉의 절반 그리고 여기서부터 따진다면은 거래량이 더 월등히 터지면서 이렇게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실적 개선폭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수급에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정체 상태 얘기 나온다면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한 3%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아니죠. 지금 그 HMM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일단은 멈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빼리치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매매가 원활하시고 좋으신 분들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 나 거래 터지면 들어올래. 왜? 지켜보고 계시다가 순간적으로 거래 터지면 다시 옮겨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문자에 의존하거나 거래 사인에 의존하시는 경우라면은 어떻게 돼요? 매매 기준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셔야 되다 보니 문자에만 의존하셔야 되다 보니 그러면 아주 빠르게 움직임을 가져가실 수는 없으니 HMM 일단은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자. 어차피 이번에 이제 새로 편입한 물량의 기준이 4만 1000원대에서부터 4만 원 전후 1000원대 4만 원 초반 여기서부터 편입의 기준이니까 아직 여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매수에서 방어가 아니라 이제 비중 유지하면서의 대처. 그 기준이고 두산 인프라코는 이거는 이제 개별 매매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의 기준은 무조건 단문 문자가 안 나가면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진 않아요. 단문 문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나 이제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도 교육 기준에서 이제 계속 영상 녹화 떠드리고 한 건데 그렇게 해서 개별 매매 기준 잡으시고 전체 문자 나갔을 때 다소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기준이 완벽하게 창출되고 난 이후에 그때도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이 나오니까 그때 좀 편안하게 가자는 거야. 지금 기준에서는 두산중공업이나 인프라코어를 내일 공략주로 이렇게 잡아놓을까 하다가 뭐 거래량 터지고 거래대금 터지는 거 확인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두산 인프라코어 무조건 2천억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야 돼. 1500만 주 수준의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변동성 매매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HMM을 뺐다라기보다는 거래가 둔화되어 있어서 이제 한켠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데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전략은 멈춰져 있는 거고. 그리고 온도 좀 조금만 더 낮춰줘요. 두 단계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래량 수반이 제한적이라서 오래간만에 2천억 이상 터져져서 화요일 기준에 들여다봤던 거고요. 지금 기준은 일단은 관망.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네.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매매가 원활하실 경우에는 내일 기준에 아무래도 이제 수익 종목에 문자가 집중되거나 주도 종목에 문자 집중되는 경우가 있죠.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 나오고 수급 일정 범위 확인이 될 때.
그럴 때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의 경우는 이제 오늘 기준에 도지의 흐름이 저것이 이제 상당한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단은 이번 반등 이후에 어찌됐건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망치형으로 돌리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목요일 금요일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실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에 이 흐름이 더 이쁘게 나와야죠. 어떻게 이 부분이 이렇게 시초가가 요 상단이잖아요. 요 위에서 망치형으로 위에서 망치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갭 메꾸는 흐름이 나오면 더 이쁜 캔들 패턴의 모양이 되겠죠. 뭐 거래량 부분만 실리면 되겠고 그리고 주봉으로도 지금 나쁘지 않다. 목요일 금요일만 잘 움직여준다면.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에 있어서 차익 실현에 대한 흐름이 일부 나왔고 이제는 뭐 하방 다시 잡고 돌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을 내일 거래량 부분이 일본 기준에서 OMA 20MA를 넘기고 변동성의 추세가 일부 더 나올 수 있는 얼마 600만 주의 기준 잡아드리고요. 600만 주가 터지면 2천억 전후 수준의 거래 대금이 터질 걸로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시젠이죠. 시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 부분을 일봉의 설정의 변을 뺄게요. 그리고 권리락 이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이 이제 무상증자 100%니까 지금 주가가 17만원 정도 돼 있다 할지라도 고점이 이 최고 고점이 일단 32만 2천원 거의 뭐 반토막 나 있는 거죠. 반토막. 그죠? 근데 그것도 바닥에서 42% 들어 올려서요. 만약에 이제 최저 6만원 수준이라고 치면 6만원의 무증 부분 감안했을 때 12만원이죠. 32만원에서 12만원 빠진 거예요. 20만원 빠진 거죠. 거의 뭐 한 60%대 하락이 나온 겁니다. 60%대. 그러니까 무상 증자라도 뭐 좀 발표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반발력이 세게 나와준 건데 그리고 이제 소진돼야 될 부분에 다시 시장의 관심이 이제 변이 바이러스 부분으로 쏠리게 되면서 가격 반발력이 탄력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래 대금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거래량으로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착시현상에 빠지게 되는데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터진 것처럼 바닥에서 터졌으니까.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의 기준에서는 고가에 놓여져 있을 때 형성되는 거래량 요걸 주봉으로 다시 또 볼까요? 고가에 형성되는 거래량 거래 대금 월봉으로 보실까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거래 대금이 없으면 종목은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종목은 거래 대금 거래량이 없으면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나왔다가 줄어들 경우입니다. 원래 거래량 거래대금이 제한적으로 흘러가는 정상적인 종목은 상관없어요. 근데 저렇게 2조 원씩 막 터뜨리고 비이성적으로 흘러가다가 연출이 되는 경우 거래량 거래대금이 축소가 되면은 캔들 크기가 작아지고 그 이후에는 조종의 수준이 밟히죠. 결론적으로 시젠의 경우는 예전에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어찌됐건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수선해줘야 되는 그 기준이 있고요. 그죠? 그렇지 않고 자체적인 그 흐름만을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분위기도 조금 눌려져 있고 그리고 테마주로 좀 신경이 쓰여질 때 거기에 이제 뭐 불을 지피듯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코로나19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확대가 되면 그러면 이제 요 거래량을 넘길 수 있겠죠. 계속 요 거래량 거래대금을
그때까지만의 시세예요, 얘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다소 뭐 실제 크게 개선될지라도 정점 인식이 잡히고 있고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 좀 크게 움직여 있고. 결론은 일본 기준에 조 단위의 거래 대금이 계속 터져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 최상위에 놓여줘야 된다.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꾸준하게 들여다보고 중기 추세로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변동성 거래량. 내일 기준에 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는지 여부. 안 터지면은 그 다음날. 그 다음날도 안 터져. 그럼 그 다음날. 그러다가 뭐 관심 종목에서 벗어날 수도 있죠. 왜? 거래 대금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신풍제약도 지금 그 지금 시장 범위에서 관심을 좀 가지면서 밀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그거예요. 비정적인 거래 대금이 일단 터졌잖아. 어찌 됐건 1조 이상. 그게 이제 연속성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이틀 터지고 안 움직여요. 그럼 혹자는 이걸 매집했다고 그래. 아니 이걸 매집해서 뭐 하게? 시가총액 4조짜리를 뭐 얼마나 매수해야 매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기관 수급을 따져서 뭐 5% 매수했다 뭐 이런 기준도 아니고 막연하게 저 차트 보고 차트에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 매집했습니다. 누가 매집해? 신풍제약 지금 시가총액 4조 2천억짜리를 외국인 아니면 기관 아니면 누가 매집해? 개인들이 큰 손이 얘를 왜 매집해? 이유가 뭐야? 적대적 M&A 하려고? 그냥 뭐 여기 도박장인 것처럼 그냥 수익률 게임하려고? 그런 거 다 붙들려 들어가잖아. 이유 없이 막 매집해서 주가 띄우고 팔아먹고 나가면. 결론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저건 매집이 아니고 고빈도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매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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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매도. 그렇게 해서 비이성적인 거래대금 1조 6천억 이상이 터졌다. 근데 그 거래대금이 1조 원씩 유지가 안 되면 앞전에 저 큰 변동성은 기대해보기 어렵다. 여기서 개인들이 무지 샀겠죠. 응? 겉으로는 뺏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 매매 비중은. 결론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계속 거래대금이 계속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악재에도 훅 하고 무너지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밀려 내려오죠. 왜? 신규 매수가 없으니까. 자, 어찌됐건 시젠의 기준은 우린 천만 주를 잡고요. 신풍제약도 거래량이 재차 수반되면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 기준은 얼마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 이제는 앞에 비이성적인 거래가 터져서 뭐 1조까지 안 올라도 되죠.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뭐, 7856, 700만 주? 요 정도만 돼도, 1차적인 변동성.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 7% 이상의 변동성은 700만 주 이상만 터져줘도 이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간 조정이 거쳐진 상태이다. 또, 700만 주라고 하니까 요 거래량이 거의 비슷해지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종목이 설정되면은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 부분을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잡아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뭐 신풍제약까지 들여다본 건데 거래량 없으면 이제 정리하는 게 맞고요. 대한항공 시즌을 받고 뭐 진원생명과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시장 조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면 뭐 매매 기준을 좀더 원활하게 보실 수 있고, 시장 조치가 딱지가 붙어지게 되면은, 그럼 뭐 굳이, 굳이. 거래량이 수만 안 되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결론은 내일도 거래대금이 일단 1조는 넘겨야 되겠죠. 그래야, 저러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거래량 부분 기존에 설정해드린 것처럼 3천만 주의 기준을 잡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SM 같은 경우가 2천억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으니까 5만 5,700원이다라고 한다면 얼마? 400만 주까지 안 터져도 돼요. 350만 주만 터져도 2천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네 종목의 간단한 전략은 잡아드렸고요. 진원생명과하고 하고 SM 부분만 간단하게만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잠시만요. 와우, 11시 53분이네. 오늘은 그 종목 일단 올려드렸으니까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요. 저녁 지금 시간에 와 지금 막 제가 좀 많이 먹어요. 지금 초콜릿 먹거든요. 왜 먹냐면은 정신 차리려고. 오 지금 막 정신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뭐 하루에 뭐 두세 시간 자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시젠 진원생명과학 SN까지 이렇게 잡아드렸고 그러니까요 주린열공 선생님. 예. 어차피 이제 녹화본이 많으니까 오늘 7시 녹화본도 있고 최근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의 녹화본 또 SM의 녹화본이 많으니까 그거 올려드려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그래도 좀더 들여다보실 분들이 계시니까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면 진원생명과학 쪽은 뭐 한쪽의 흐름만 빠르게 보고 그리고 나서 SM으로 넘겨 놓을게요. 설명 부분은 그냥 빨리빨리 넘겨버립니다. 뭐든지 간에 거래 대금이 터져서 본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4월 12일날 교육해드리고 4월 13일날 기준거래량 2천만 주 잡아드리고 그리고 상승장학형의 기준에서 상승장학 확인형까지 떠주고 캔들 교육까지 해주고 그러고 나서 유료방 고객님들께서 우리 노계 선생님께서도 5월 22일 만기신데 만기 되시고 나서 이제 연세가 좀 너무 많으세요. 93이셔서 혼자 이제 매매 기준을 잡고 조금 이제 쉬시겠다.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조금 힘드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16,000원에 5,000주. 그리고 이제 요 기준에 민트장 선생님께서 17,500원에 사셨다는 건 뭐냐면 추격 매수의 기준이 잡혀 있는 거고 그리고 상한가 들어가서 일단 어떻게 해요? 상한가에는 우리는 일단 절반 매도. 그리고 이제 내일 또 들여다보려고. 그죠? 그리고 내일 또 들여다보시는데 그 다음날부터 해서는 꼬리 달리고 이럴 때 미련 조금 가져버리면은 수익 못 내고 그냥 묶여버려요. 근데 이제 요런 기준에서 문제되는 게뭐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인데 가져가면 수익 나더라.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고점을 놓쳐요. 진원생명과학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고점 잘 잡는 거잖아요. 짤 없는 거예요, 그냥. 미련 없는 거예요. 잠시 미련을 갖다 보면은 주르륵 흘러내린다, 주르륵. 결론적으로, 6월 18일 기준에, 9시 54분에 기준에,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상향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기준에 지금 얼마였어요? 25,800원이었다니까. 근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녹화를 하면서 설명이 들어가는 거고, 저 녹화를 뜰 동안에 이제 시간이 지나버리는 거고 그러면 18일 날은 사실상 무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교육만 될수 있었던 자락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게 이제 장중에 요 가격대 25,800원 10시 4분 저 가격대에 짤른 일봉 차트입니다. 그럼 6월 18일 날 실질적으로 볼까요? 저 일봉 차트. 유료방에서 보겠습니다. 6월 18일. 요 기준에, 6월 18일 기준에 한번 들여다보시면, 진원생명과 이렇게 올려드렸죠? 6월 18일 기준에 올려드리고, 10시 13분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요 기준이 요거예요. 10시 4분. 얼마? 25,800원. 근데 문제는 이렇게 10시 4분에 25,800원인데, 10시 10분에 이미 벌써 녹화하고 있는 사이에 17% 올라버려. 응? 17%. 맨 처음에 얼마였어요? 다시 보시면. 11.93 그나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24,300원, 24,800원이면 뭐 월등히 밑에 가격, 편입할 수 있는 가격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녹화 끝날 때쯤에 얼마? 녹화 끝날 때쯤에 22%. 그리고 나서 종가가 얼마? 29,950원 상한가.
그러니까 2만 4,800원에 들어왔으면 5,150원이 오른 거야. 2만 4,800원에 들어왔으면 5,150원. 20% 이상 수익이 나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교육을 다 올라간 다음에 그럼 난 어떻게 하느냐. 아니죠. 이제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렇게 주식 문나이 선생님께서 9시 49분에 24,300원 윗꼬리 돌파! 경쟁사 10조 밸류 받았대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교육해드렸잖아. 응? 편입의 기준점 설정 범위. 저 일봉 차트도 똑같이 볼까요? 저때 잘랐을 때 일봉 차트를. 요건가?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에 동그라미 3개 쳐드렸죠? 상승 장악 확인형에 24,800원 20거래일 고점을 넘기고 거래량은 개장촌대 실렸고 그리고 매직 시그널 매수사인 나오고 있고 결론은 편입기준 설정 범위. 21일 날도 똑같아요. 21일 날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 20% 36,000원까지 올라와 버리죠. 쫙 품재면서 3천만 주 거래량 기준입니다. 왜 못 보셨습니까? 그 다음 그 이후에도 3천만 주 거래량만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 날 유튜브 방송에서. 그리고 20분봉 차트 아까 설명드렸죠? 거래량이 없으면 끝나는 거다. 5분봉에 이 정도 범위에서 31,000원대, 2,000원대 왜 편입을 못하십니까? 교육해드렸는데. 고점 대비해서 10% 상승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 2에서 2.5%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 수익을 먼저 내놓고 그리고 나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교육 받고 언제 그럼 두산중공업 교육받았을 때 전부 알아들으시고 진원생명과학에서 무조건 수익을 내시고 계셔야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결론은 농담하는 게 아니라 5명 순착순 아 오늘 3명이라고 그랬죠. 3명인데 지금 뭐 전화 조금 전에 한 통 왔고 그죠? 벨소리 났고 그럼 이제 2명 남았어요. 2명. 내일 아침까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도 같이 움직임 기준 잡으셔야죠. 내일 아침에 예? 같이 안 움직이실 거예요? 움직여서 수익부터 내야지. 수익이 목표니까. 결론적으로 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한 번씩 나눠드린 자료에서 보시고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떴습니다라는 흐름을 요날 여기서 이렇게 잡아드린 거 아니에요. 25,800원에 아까 차트 보셨잖아요. 다시 보여드려요. 그 차트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보신 요날 올려드린 요 차트 요게 요건가? 예. 요거 기준에서 잘 보세요. 상승 장악 확인형 캔들 자체가 달라지는 거 캔들 자체가 여기서 요거 그려드렸잖아요. 요게 어디였어요? 은봉 두 개 떨어지고 요기란 말이에요. 요기 요자라 이 가격이 얼마야? 25,850원. 25,850원. 뭘 망설여, 뭘. 응? 뭐를 망설여? 망설여서 뭐 하게? 내일 당장에 뭐 수익 기준 잡는 게 목적이지. 종목은 지금 다 오픈해드렸잖아요. 종목 오픈해드리면 뭐하나? 오늘도 아침에 오픈해드렸는데 오픈해드리면 뭐예요? 신뢰도가 없으니까 못 쫓아오는데. 자회사의 경쟁 업체가 11조 원에 매각이 됐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들어올렸는데 아니 근데 대주주는 지분이 없어. 어? 대주 지분 10%가 안 돼. 참나 어이가 없어. 실적도 없어. 응? 그럼 자회사가 매각이 될지도 몰라. 근데 오늘 보고서가 나와서 기름기 얹어서 다시 상한가 갔는데 오늘 보고서를 낸 쪽은 또 리딩 투자증권인가요? 리딩 소형사 있잖아. 아주 조그만. 아. 결론적으로 이 내용은 이미 우리에게는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주식 문나이 선생님께서 다 금요일 날 오픈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24,300원이 9시 49분이면 그게 이제 금요일 기준이거든요. 밸류 10조 받았대요. 벌써 이제 알려졌잖아요. 목표주가 올려드리고 요 내용들 아까 다 말씀드렸고 30분봉에서
거래가 터져 있어야 된다는 기준점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요 교육자료죠. 요 교육자료. 요 교육자료를 받으셔야 돼요. 거래량에 대한 교육자료. 그거 지금 나눠드릴 테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자락이 요 동그라미 쳐드린 상승자 확인형이 있고 그 이후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서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았는지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요 자료가 요거예요. 지금 이걸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 교육자료 그리고 링크를 올려드리면 기존에 최근입니다. 최근 며칠 전에 컨디션 좋고 막 그럴 때 그때 이제 해드린 교육 내용이 녹화본이 있어요. 그래서 매집주 거래량 부분 이렇게 요 자료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은 어떻게 한다?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한다. 고점 대비해서 뭐 10% 미만의 변동이면 몇 퍼센트의 차익 실현한다. 매직 계산기 활용해야 된다. 자, 교육의 힘 한번 갑시다. 그렇게 해서 교육의 힘 올려주시는 방에 요 교육 자료하고 동영상 링크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동영상이 40분짜리 교육이에요. 아주 군더더기 없이 40분 교육 아주 제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요 교육 자료 원하시는 분들 교육의 힘 한번 갑시다. 교육의 힘. 그렇게 해서 교육의 힘 올려주시는 방에 우선순위로 넣어드릴 테니까. 넣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교육의 힘, 그 기준에서, 어떻게? 동영상 교육받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교육의 힘, 얼른. 교육의 힘. 얼른요. 저도 좀 물 좀 마시고 좀 한 템포 쉬어가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SM 교육받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도 교육받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교육의 힘. 교육의 힘. 오케이. 그렇게 해서, 교육의 힘, 교육의 힘, 교육의 힘. 오케이. 자료, 교육의 힘 올려주신 방에 자료하고 링크, 올려드릴게요. 자료. 교육의 힘, 방금 거그 PDF 파일 그대로 올려드리고. 교육의 힘. 그 다음에 링크도 올려드려야 되죠, 링크. 아이고, 아이고. 거래량 교육 완성본을, 여기도 안 올려드렸구나. 올려드리고. 교육의 힘. 또, 다른 쪽 없죠? 그러면은, 링크 올려드립니다. 거래량 교육 링크,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길게 40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 올려드렸어요. 그 교육 받으시면 되는 거지. 뭐가 어려워? 거래되고. 일단 오늘은 그 캔들도 자료는 올려드렸고 했으니까, 저 기준에서 교육의 힘 기준 뭐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서, 대처하셔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유튜브 부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예전 그 거래대금, 우리나라의 거래대금 기준 잡아드리고, 그렇게 하고, 왜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는지. 지금 이 화면들 보시면, 아난티가 거래대금 4천억에 거래대금 2위입니다. 오늘은 거래대금 1조가 터져야 5위에 겨우 명함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저 당시의 기준은 거래대금이 4조 원대의 거래대금이었어요. 4조 원. 근데 지금의 거래대금은요, 1월 11일 날 44조 4천억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처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뭘할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흐름 속에서 잘 보세요. 저 체크해 놓은 거 소리 안 들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2019년도 1월의 기준입니다. 2019년
뭐 2년 전이에요. 거래대금 뭐 4천억 가지고 저렇게 2위까지 올라올 때 상품 빼 극대주 빼고 나면은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몇 종목 안 남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집중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해서 들여다보고 그 집중한 만큼 저 종목 아난티 같은 경우 저 당시에 거래대금 최상이었으니까 저기서 수익 다 잡아 빼고 수익 다 잡아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결론적으로 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아난티가 어떻게 됐어요? 2880억에 말이 됩니까? 2880억에 거래대금 2위야. 포스코 엔텍이 1670억 원에 거래대금 어떻게 됐어요? 4위. 종목 다 빼고 나면은 3위. 그 상품 빼고 나면은. 그러니까 저러던 시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런 시점도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저랑 교육 내용을 이게 몇 분짜리냐면은 거의 5월 11일 그몇 분이에요? 40분 51초예요. 이거 어디서 이 교육 자료 보실 거야? 방송 원고가 윤정돈 다 있으니까 교육을 해드릴 수 있지. 다시 보세요. 2880억? 그럼 오늘 기준의 거래대금으로 볼까요? 이거 딱 멈춰놓고. 자, 오늘 기준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거래대금이 얼마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라, 오바. 창피하지 말고. 요거 이제 교육 자료니까 넣고. 거래대금, 여기 나오겠군요. 오늘 기준의 거래대금. 자, 어때요? 1조 4천억이죠? 1조 4천억. 옆으로 빼볼까요? 좀 줄여가지고. 잘 보세요. 비교가 되나요, 이게 지금? 거의? 원고, 뭐, 크기도 다 똑같고 하니까 이게 순위별로 놔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봅시다. 거래대금 1위가, 예? 거래대금 1위가 좀 옆으로 빼볼게요. 거래대금 1위가 저기 4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4천억이란 말이에요. 4천억. 4천억의 거래대금. 하나, 둘, 셋, 띠용, 봅시다. 삼성전자가 4천억 갖고 거래대금 1위예요. 4천억 가지고. 근데 4천억이면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9위. 포스코 엔텍이 1670억 가지고 거래대금 3위입니다. 이거 뭐 상품 빼야 되니까. 하이닉스까지 4위네. 근데 극대형주 삼성전자 빼고 하이닉스 빼면은 아난티하고 포스코 엠텍만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거야, 이날. 1900억이면 순위에도 못 들어와. 오늘 그나마 다행인 게 HMM이 거래대금 2천억 넘기면서 20위에 그래도 깔딱깔딱 되고 있다라는 거. 주가는 눌려있더라도 거래대금은 수반돼 있어야 돼요. 그래,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기준의 이 교육 내용을 다 받으셔야죠. 아까 링크 다 올려드린 거예요. 교육 받으시고 40분 동안의 교육을 다 링크 그대로 보관하셨다가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유튜브 알람 구독 신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교육 받아보시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2011년도 또 2020년 1월 2일 날 거래대금이 그날 역시 마찬가지로 5조 미만이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이. 그런 내용 어디서 교육을 받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맨날 얘기하면은 뭐, 아, 뭐, 거래량이 어쩌고, 뭐, 거래량 얘기하지, 거래대금 얘기해? 거래대금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얼마 이상이어야만 됩니다. 했을 때,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는 시장이면은 매매가 될수 있나요? 원활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소형주 잡수가지고 뭐 대박 냈네 이런 엉뚱한 소리에서 여러분들이 다 물량 맞이하는 거지. 지금의 기준에서는 500억, 토박스 코리아 500억, 이거 명함도 못 내밀어. 이거 가지고 순위에도 못 들어옵니다. 2200억이 넘겨진 종목이, 그게 HMM이 어떻게 됐어요? 2200억 넘기고, 오늘. 2200억 넘기고, 20위에 깔딱깔딱 들어왔죠. 근데 2200억이면요, 이날 기준 같으면요, 3위예요. 코덱스 코스닥 그 ETF 상품 빼고 나면은 거래대금 3위라고. 이해되세요? 그 이해가 돼야 돼. 거래대금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실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실리느냐에 따라서 전략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그냥 아무런 우리가 기준점 없이, 아, 이게요, 진원생명과학이요, 응? 우리 방에서도 우리 VIP 회원님께서, 주식 못난이 선생님께서, 벌써 이미 올려주셔서, 라이브 방에 올려주신 거잖아요. 올려주셔서, 이게요, 밸류를 10조를 받았대요. 알고 계신 거 아니야. 결국은 그랬을 때에, 진원생명과학이 그 내용을 가지고 금요일 날 1조 원의 거래 대금을 터져주니까 상한가 간 거지.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래버리면 거래 대금 나왔겠냐고. 누군가가 거래 대금 터뜨렸는데 그건 매집이 아니라고. 아니, 진원생명과학을 누가 매집해? 이거 뭐, 그렇게 회사 좋으면 M&A 해버리지, 왜? 어? M&A, 아니, 진원생명과학, M&A 좀 해버리지, 왜? 대주주 지분이 9%예요.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인수해버릴까? 응? 대주주 지분도 없잖아. 휴마시스 9% 대주주 지분. 응? 그러면 철저하게 어떻게 되는 거야? 3일 동안 그 상한가 두번 잡아내드리고 기준 잡아서 수익 내드렸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기술적 분석만 철저히 하자. 뒤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이게요, 밸류가요, 11조야, 대박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두산중공업 우리는 3만 원에 차익 실현할 때 3만 2천 원에 잡아서 발 동동동 구르지 마시고, 그 비용 아끼려다가 수익도 못 내보고 내 자산만 다 깨지지 마시고, 함께 가실 때 빨리 같이 가자고. 4월 13일이면 얼마? 16,000원, 17,000원, 18,000원. 그렇게 해서 상한가 간대요. 전부 동그라미 쳐놨죠. 상승장학 곽인영입니다. 상승장학 곽인영입니다. 상승장학 곽인영입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5일에 상승장학형 편입 구간입니다. 상승장학 곽인영 편입 구간입니다. 그러고 나서에 그러면요, 노계 선생님, 아이고, 16,000원에 5천 주 있는데 이슈하고 진단 좀 해주세요. 민트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드려요? 결론은 거래대금 줄을 때 전량 차익실현 나옵시다. 끝. 그리고 거래대금 다시 터질 때그 당시에 갖고 계신 분들이 왜 매매를 못하겠냐고. 18일 날 9시부터 쭉. 그죠? 쭉. 그러고 나서 차익실현 범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23일 날. 23일 날 이렇게 차익실현하신 이유가 뭐예요? 일본 기준에서 이렇게 좋은 일본에서 왜 차익실현을 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 상한가에 진입하고 나서 상한가 뭐 이탈되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상한가에 일단은 절반 이상 차익 실현. 내 일은 아무도 몰라요. 특히 시작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저 차익 실현하고 그한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자료를 드린 거고. 충분하게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하자. 이탈 이후에 3% 5%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자. 그리고 만약에 이 물량을 오버나잇을 하게 되면 50% 미만만 갖고 하고, 이길 시초가하고는 고점 대비해서 2, 3% 정리하자. 누구나 들으면은 다 똑같은 내용의 기준이 될수 있는데, 아니죠.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날맨 처음에 기준을 잡아드릴 때, 과연 얘가 이 거래량에서 이 흐름에 이 거래 대금을 넘길 수 있을까? 거래 대금을. 근데 오늘까지 기준에서 실려줬단 말이에요. 실려줬단 말이에요. 내일 기준에서 또 실리면서 움직여주면 돼요. 정점에 거래대금 2조를 실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일도 들여다볼 수는 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감소해서 꼬리가 달리는 기준이 된다면 차익실현. 이게 장중의 기준이에요. 4만 450원일 때 찍어드린 거예요. 장중에 4만 450원일 때. 없잖아요. 거래가 아직 안 실렸잖아. 근데 결국은요, 거래 빵 실리면서, 얼마? 3,600만 주 거래 실리면서, 그러면서 주가 43,250원까지 더 올라가죠. 이미 우리는 그전부터 알고 있었고, 추세에 대한 기준 설정해 갖고 있었고. 이제 SM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진원생명과학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내일 3천만 주 기준 거래량 안 터지면 못 들어간다. 근데 또 물어보신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그러실 것 같으면 그돈 손실 내시지 마시고 윤정도한테 그냥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같이. 가지고 오셔서 수익 같이 내시고
결론적으로 SN 같은 경우에도 5월 26일,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된 거죠. 5월 26일, 7일. 그 문자 사인 보시면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문자 사인 보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5월 27일 한번 보겠습니다. SM SM 문자가 어딨니? 무방원고 SM 잠시만요. 오늘 주가가 고가 대비해서 이제 밀려 내려와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발생이 되신 거죠. 근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SM. 이걸 또 정리를 안 해놓고 왔네. 퇴근을, 아이고. 잠시만요. 그럼 있는 문자 이제 몇 가지만 기준을 잡아서 볼까요? 밑에서부터. 자, 보시면 이제 5월 달 기준에 5월 21일 그리고 25일 그리고 27일 날 26일 이후에 이제 27일 날 SN 같은 경우가 대주주 지분이 매각될 수 있다. 카카오나 네이버 쪽으로인데 지금 네이버 쪽보다는 카카오 쪽에 매각된다라는 것에 힘이 실려 있는데 뭐 수합을 할 거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죠. 일단 어쨌든 10% 비중에서 27일 날 시간에서 상한가 뭐 또 6% 올라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순식간에.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인데. 미끄러질 때 어떻게 비중 확대입니다. 신규 편입 가능하시고요. 추가 비중 확대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얼마? 4만원 전후 4만원 초반대에서부터 편입의 기준. 계속 6월달 6월달 또 6월 초순이잖아요. 4만원대 초중반부터 계속 지금 얼마 오늘 종가가? 종가가 눌리고 끝났는데 오늘 기준에서 이제 종가가 눌린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SM의 경우에 주가가 꼬리를 촥 달고 내려왔는데 일단 주봉으로 보시면 돼요. 일봉의 꼬리 짜증스럽잖아요. 내일 기준에 시장만 멀쩡하면 강세를 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뭐 미국 쪽이 뭐 강보합권 강세 뭐 이렇게 잘 이어지고 있으니까 과도하게 변형세 변형 기준에서 윗꼬리가 달렸단 말이죠. 주봉으로는요. 주봉으로는 그렇게 버겁지 않아요. 월봉으로는요. 추세 깨진 거 없어요. 수급으로는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누적 수급이 얼마? 13% 이상. 330만 주 나누기 2354만 5천 주. 330만 주 나누기 2345만 주. 띠용 14%네. 14%를 5월 7일 이후에 그 짧은 구간에 매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월봉상 상승인태 확인형, 뭐 주봉상의 상승인태 확인형, 망치형, 뭐 계속 일봉상으로도 계속 캔들이 뜨고 또 뜨고, 뜨고 또 뜨고, 계속해서 뜨고 또 뜨고, 뜨고 또 뜨고. 근데 오늘 기준에 거래원 창고 동향 보시면은 이런 흐름이 돼버렸잖아요. SM 신한에서 뭐 매수는 해줬지만 하나금융에서 말도 안 되는 16만 주 매도. 이게 이제 정확히 얼마큼의 매도인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내일 아침에 20일 거예요. 20일 거. 내일 아침에 추정치가 이제 다시 집계가 돼서 나오면 내일 아침에. 그래서 하나 투자 쪽이 오늘 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후들겨 팬 거야.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차익 실현일지 혹은 공매도일지. 공매도라면 이제 대사해야 되는 거고 차익 실현이라고 한다면은 그 물량을 받아간 쪽도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오늘 물량이 떠넘겨진 게 아니라 개인들 물량 35만 주를 뺏어갔다. 35만 주면 약 1.5% 수준. 그 정도면 뭐 상단을 초월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제 그 SN 같은 경우도 동영상 쭉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다들 편입 기준 잘 잡아놓으신 그 기준을 여러분들도 활용을 잘 하시고
무료에서도 저렇게 활용을 하시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면은 수익 내시고 공부하시면 된다 그러잖아요. 수익 내시고 공부하면 주봉차트에서 저렇게 캔들 잡아놓고 아시겠죠? 그래서 SM의 기준은 이렇게 상승익대화 개념 그리고 주봉에서도 상승익대화 개념 그리고 망치형의 기준까지 그리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에서는 동그라미 저 쳐놨죠. 이렇게 오른쪽 위에 상단에 상승 잉태 확인, 샛배령 뜨고 나서 상승 잉태 확인, 맨 오른쪽에. 응? 상승 잉태 확인, 변형 기준에서. 이거 절대 교수형 아닙니다. 망치형입니다.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 그리고 추가 급등. 결론적으로 이 캔들만 잘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그리고 이제 매집 봅시다. 매집 빠르게. 매집의 기준에서 이 매집을 이렇게 단행한 쪽의 흐름이 이게 지금 350만 주까지 다시 확 335만 주까지 이렇게 그죠? 332만 7천 주에서 조금 더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고점이 또 넘겨져 52주 고가 넘겨져 근데 또 하나가 뭐예요? 외국인들이 150만 주까지 갖고 있다가 차익 실현으로 100만 주 이상을 빼고 나갔는데 다시 80만 주를 샀어 기관 투자자가 275만 주까지 사모펀드나 연기금 쪽 이렇게 쭉 들어왔다가 이들이 좀 차익 실현을 하긴 했어요. 그게 이제 주력주의 차익 실현이 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만 외국계에서 받아줬다라는 거. 뭐 공매도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나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럼 요 매집 평균 단가 14%의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된다? 계산해 주면 되죠. 10에서 15%는 50% 이상 들어 올려놔야 된다. 매수 평균 단가 얼마요? 4만 4천 원 수준. 그럼 50%면 얼마예요? 6만 6천 원이 목표 주가. 윤정도 설정해드린 게 얼마예요? 6만 5천 원. 주가가 만약에 더 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더 오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땡큐한 거죠. 매수 강도가 더 세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매수 강도가 더 세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급이 더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된다? 매수 평균 단가가 올라간다. 목표 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네. 그런 기준에서 좀 놓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도 같은 맥락에서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기준에도 이제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삼성 엔지니어링 쭉 보시면, 요 수급에서부터 볼까요? 그냥 수급. 매집 범위나 이런 그 초기 단계. 빼고 바로 본격적으로 수익 부분 이렇게 다 33.89% 감사합니다 박인하 선생님 어제 10% 올라왔잖아 그냥 다 이거예요 2만원 전후에서부터 6월달에 얘도 똑같아 일봉의 기준에 샛배령인데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죠 허브 힐러 선생님께서 샛배령인데 들어가도 되나요? 6월 2일 9시 52분에 가능하십니다. 저기. 저 만원대. 네? 저기라고. 만원대. 저희가 한 7천원 하나? 만 9천원 정도 하겠네. 만 9천원, 2만원. 여기잖아요, 여기. 나와봐라. 창피하지 말고. 새벼령 떴는데 들어갈 수 있나요? 여기서. 얼마에? 만 9천원 정도 되겠네. 19,000원에 들어가서 26,900원까지 예? 올려놨으니 30%? 40% 가까이? 근데 샛배령 이후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사느냐? 아니죠. 샛배령 뜨고 상승잉태 확인형 또 뜨죠. 상승장악형. 예. 상승장악확인형까지. 상승장악확인형이 떴습니다. 샛배령 뜨고 상승 잉태 확인형, 여기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샛배령 떴는데 들어가도 되나요? 장악형 떴네요. 다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뜨네요. 상승 장악형이 또 뜨네요. 상승 장악 확인형 뜨네. 이걸 왜, 예, 왜? 왜 못 들어가냐는 거지. 이쪽도 3월 26일부터, 예? 매집이 들어오는데,
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4월 15일자, 3월 26일부터 매집 들어오고 4월 15일자에 대량거래 터지고 양봉의 크기가 나오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죠. 여기서 추세의 상단을 넘길 수 있습니다라고 추세 교육을 해드립니다. 추세의 상단을 넘길 수 있습니다. 기존 추세선을 3에서 5거래일 이상 돌파를 해주고 5에서 10% 이상 위에서 움직여주고 변동성이 조금 더.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내 일장 관심줄을 올려달라고 하시니 아까 안 올려드렸나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 추세에서 잘 보세요. 놀랄 수 있습니다. 와우. 요 추세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어느 자락이냐면 요 자락이 요 자락. 4월 15일 여기. 각도가 여기가 아까 더커 보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작아 보이죠? 왜 새로운 각도가 튀어나오니까 그래. 요거였거든요. 4월 15일 요거. 그리고 나서 새로운 추세가 또 나왔다는 거야. 그것도 수급이 긍정적인 상태에서 오늘은 개인에게 좀 떠넘겨졌지만 지속적으로 매집이 단행돼 있고 오늘도 숨바꼼의 기준. 여기가 어디라고요? 마찬가지 요거. 4월 15일이. 그리고 새로운 추세 라인이죠. 저게 얼마냐면은 2만 1000원대. 2만 1000원대의 기준의 흐름에서 2만 6000 오늘 900원까지. 6월 18일이고요. 하나, 둘, 셋, 띵. 6월 22일입니다. 하나, 둘, 셋, 띵. 6월 22일입니다. 하나, 둘, 셋, 띵, 띵. 오늘의 기준이 되겠죠. 22일이고, 23일 거 어디 갔어? 아, 오늘 안 만들어놨구나. 그렇게 해서 이 추세 범위가, 새롭게 형성되어 있는 추세 범위라는 거죠. 요렇게. 요 부분도 뭐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 되니까, 뭐 어떤 식으로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난 다시 이렇게 볼 거야. 확장형으로. 추세가 무조건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준점으로 아무렇게나 새롭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추세 지금 3거래일째 위에, 오늘까지 4거래일째 위에 평상시 변동성 대비해서는 캔들의 변동성이 커졌다. 크기가 커졌다. 끝. 와우. 그렇게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이쪽에 또 매집이 진행돼 있죠. 매집이. 매집이. 7% 이상의 매집이. 외국인 기관 쌍끌인데 외국인 위주로 다 샀어요. 외국인 위주로. 모건 스탠리, 맥쿼리 시티, 외국인 위주로. 월봉 기준에 캔들 크기가 너무 작으니 거래대금만 실리면 저 캔들 크기 나올 수 있다. 자, 캔들 크기 얼마네요? 눈에 띄게 작죠? 맨 오른쪽 거. 그 다음에는요. 조금 커졌죠? 저 23,800원. 그 다음에는요. 많이 올랐죠? 26,000원. 그러고 나서 뭐 26,900원 찍으니까. 요런 그 기준점들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금 말씀드리면,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혼자 해서 힘드시니까 빨리빨리 전화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일은 내일대로 수익도 내셔야죠. 자, 주식시장 식시각에 잘 올라라. 0000 갑시다. 0000 출석체크. 나 물 좀 한 번 더 갖고 오게. 0000 출석체크 있어요. 출석체크.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오늘
평상시 대비 좀 일찍 해드립니다. 와, 오늘 상당히 좀 피곤해서 정신이 약간 없었어요. 그래서 평상시 대비해서 교육 내용도 그렇게 알차지 못했던 것 같은데 죄송스럽고, 유튜브에 지금 그 7시 교육하고 그 다음에 교육 자료들을 좀 올려놨어요. 캔들 상승행태 확인력이라든가 또 SN 기준에서의 샛별형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쭉 설정해놨으니까 유튜브 쪽에 가셔서 이제 또 방송마저 청취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일단 음악 하나 올려드리고 마무리 칠게요.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좋은 수익들 내시기 바랍니다.